과거의 시간 속에서 아프지 않았던 이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그 아픈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과 가르침을 얻기도 하죠. 지금도 아픈 순간이 먼 훗날은 또 다른 과거가 되겠지만요. 그래도 그 아픔을 다시 극복한다면 더 큰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요? 우리가 견뎌낸다면 말이죠. 12월 30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락방의 강인선입니다.